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미두 파울라 선생님의 그 그림인 오른발, 왼발을 들고 왔습니다. 정혜왕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비룡소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림 속에 있는 모습들 어떠세요? 그렇죠. 할아버지와 손자쯤 돼 보이죠? 네. 아, 그러면은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뒤에 뒤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주사위도 있고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약간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왠지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십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비라는 이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보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아직 갓난아기인 보비를 두고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비는 3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걸? 그러면 보부라고 부르게 할 거야. 정말로 보부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준 분이었습니다.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와 보비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오래된 나무 블록 쌓기 놀이였습니다.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 선반에 놓아두었죠. 블록 두 면에는 글자가, 또 다른 두 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두 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아 높은 탑을 쌓았어요. 블록은 모두 30개였죠. 어떤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림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록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몽땅 무너졌어요.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죠.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엔 잘해 보도록 하자꾸나. 아마도 긴장을 하시나 봐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죠. 난네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거라, 라고 말이야. 보비의 다섯 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이동산에 놀러 갔죠.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죠.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같이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비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습니다. 보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셨다는구나. 보비는 떼를 썼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러 가요.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할아버지는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대.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보비 마음이 풀리려면 할아버지 병이 꼭 나아야만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습니다.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시단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어쩔 수 없단다.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할아버지가 날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죠.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웃음이 비쳤어요. 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죠. 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보비가 말했죠.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재채기 소리 같았어요.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웃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나으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진지드시는 것을 도왔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보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보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보비 얘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나, 걷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었죠. 보비는 할아버지 앞에 선 다음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할아버지는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는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보비의 여섯 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블록 한 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죠. 옛다 코끼리 블록. 보비는 블록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죠. 에이치! 할아버지는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보비가 말했죠. 우리 다음번엔 진짜 잘해봐요가 아니군요. 우리 다음번엔 진짜 잘해봐요. 어? 이젠 옛날 얘기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한테 어떻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다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 라고요. 여러분 즐겁게 잘 보셨습니까? 뭐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배려는 배려를 낳고 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배려를 하셨나요? 또 어떤 용서를 하셨나요? 또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요.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도 사랑이고요. 사랑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색깔도 다양하고요. 빛깔, 모양, 또 뭐가 있을까요? 향 엄청나게 다양하죠. 여러분은 그 다양한 빛깔과 모양과 또 뭐가 있을까요? 향, 어떤 향을 취하셨는지요? 또 어떤 빛깔을 취하셨나요? 또 어떤 향을 취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취하셨던 그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담아 이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